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다들 내 전화 기다렸구나. 안녕. 댓글에 응 자기야. 아, 너무 웃기다. 아,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나 기다렸어? 다들 또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은걸? 황예지가 건 전화라면 보이스피싱이어도 당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내가 보이스피싱 한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들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잠깐 심심해서 또 보이스 온리로 켜봤어요. 아니, 근데 고민이 좀 되는 게 뭔가 이렇게 보이스 올리를 하고 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얘기는 하고 싶은데 오늘 뭔가 초췌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조금 힘들다 싶은 날에는 또 이렇게 킬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은 하트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제목을 바꿔서 새로 시작을 할지 그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싶어. 나도 너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만, 제가 이 보이스를 켰다. 보이스다. 보이스 브이앱이다 라고 이제 딱 뜨면은 아 오늘 예지가 상태가 조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새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있고 이대로 쭉 가서 100까지 빨리 채워보자는 미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브이앱 하기 전에 또 우리 팬들이 있는 방에서 제가 전화할 테니까 받아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전화 왔당 이런 걸로 할까 지금 고민이긴 한데 다른 색 하트로 하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다른 색 하트도 괜찮다. 저 약간 심플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떤 색으로 하지? 고양이는 어때? 고양이도 괜찮다. 귀여운데? 고양이. 고양이 지금 추천이 엄청 나와요. 노란색, 보라색, 핑크. 난 이대로 하는 게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냥 예지면 다 좋아. 아무거나 하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저도. 일단 많은 그 정보가 이제 또 도움이 그게 많으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언니, 저 육상 시합 얼마 안 남았는데 응원해주세요. 육상 시합이면 운동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진짜 달리기 진짜 어렵던데. 달리기, 저 어렸을 때도 저 진짜 잘 달렸는데, 지금은 달리라고 하면은,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운동하는 분들 진짜 체력도 그렇고 저희 춤추는 거 못지않을 만큼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운동으로 하루를 꽉꽉 채워서 보내실 텐데 진짜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고 꼭 시합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누나 보이스만 하니까 댓글 더 잘 읽어주시네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보이스로 하니까 댓글이 더 잘 보여요. 왜냐면 약간 바탕화면이 뭔가 이제 좀 어두워서 그런가? 되게 댓글이 잘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들이내밀어도 약간 아무도 저를 못 보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보여요? 네, 보여요. CSI에선 잘 달리던데요. 그거는 저는 승부욕이 엄청 세서 네, 그거는 이제 또 게임에 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잘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쿠키 먹느라 아이 제가 좀 쿠키를요 한 입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으면 냅다 먹고 달렸죠. 저녁 먹었어요? 네, 저 피자 먹었어요. 피자 먹었어요. 맛있었어. 예지야, 나 심각한 질문이 있어.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얹어 먹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는 모든 사람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저의 취향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뜨겁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에 과일이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막 싫어 이건 아닌데 즐기진 않는다. 찾아 먹진 않는다. 누가 옆에서 먹는 거는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해줄 수 있는 정도? 근데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과일이 허용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남쌈은 진짜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밥 아니 물론 하와이안 피자도 뭐 밥은 아니지만 뭔가 월남쌈이랑 파인애플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뜨거운 파인애플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감칠맛을 더해준달까? 그래서 저는 월남쌈은 원래는 같이 안 먹었지만 뭔가 엄마가 하나 얹어준 이유로 이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월남쌈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재료로 이제 월남쌈을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싸먹는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샤브샤브 월남쌈? 맞아요. 샤브샤브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월남쌈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먹는. 그렇습니다. 샤브샤브 맛있죠. 저희 엄마가 또 샤브샤브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TMI는? 눈이 짝짝이다. 오늘 한 이틀 전부터 왼쪽 눈이 더 커졌더라고요. 이게 제가 눈두덩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살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쪽에 이제 눈이 훅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얼굴을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얘 똥이 또 얼굴 부어? 저도 얼굴 붓죠, 당연히 사람인데. 붓지만 그래도 저는 비교적 붓기를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생각. 그래서 약간 지금 눈이 약간 짝짝이라서 뭔가 한쪽 눈 되게 그 뭔가 저처럼 이제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원래 제 눈은 평온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 눈은 약간 뭔가 되게 느낌이 오늘 눈을 굉장히 오래 뜨고 있었던 느낌이랄까? 뭔가 되게 무게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피곤한 느낌? 뭔지 아세요? 피곤하지 않은데 눈이 되게 피곤한 느낌이에요. 왼쪽 눈만. 그렇습니다. 언니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저 요즘에 드라마를 좀안본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보다 봐야 될거 약간 뭔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추천을 받으면은 볼 약간 아 그래 하고 막 되게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면 되게 흥미가 가서 아 찾아볼까 하다가도 뭔가 제가 직접 아 이건 봐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제가 요즘에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되게 잘 파요. 되게 잘 파고 되게 관찰도 잘하고 집중력도 엄청 좋아져요. 그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흥미가 생기고 그러면 딱 그렇게 되는데 정말 애매하다. 아, 뭔가 관심은 가는데 뭔가 흥미는 있는데 뭔가 팍 꽂히지 않는다 싶으면은 일단 배우면서도 집중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면서 그걸 알아가지고 정말 나는 보고 듣고 이거를 좀 관찰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머리와 내 그게 다 거부해. 받아들이길 거부해. 그래서 이제 크면서 포기를 했죠, 약간.
어차피 관심이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어차피 튕겨져 나갈 테니. 근데 뭔가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어. 맞아, 내가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의 없냐고. 아니에요, 이건 성의 없는 게 아니에요. 꼭 당연히 해야 될건 하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심도 없고 뭔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몇 번을 보고 몇 번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당연히 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뭔가 그것이 아니다 싶은 거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 집인데 예지 목소리 듣고 나니까 외롭지 않아. 저도 혼자 집입니다, 여러분. 저도 외롭지 않아요. 언니 오늘 운동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시간적 여유가 어쨌든 있다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귀찮은 의지도 있는 약간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니까 저는 더 좋은 쪽을 택하면은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사과워치 살까 말까? 그럼 약간 이런 건 살까 말까 할땐 사세요라고 할순 없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필요한 거면 뭐가 다른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살까 말까 하는 거겠죠?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에이 그냥 질르세요. 그냥 플렉스 하세요. 플렉스 하고 기분 좋게. 다이어트 할까 말까? 아, 자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해도 돼, 예뻐. 다들 할까 말까로 물어보고 있어. 아, 정말 웃기다. 숙제를 할까 말까.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숙제를 할까 말까? 숙제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대들이 마음이 편한 대로.
다들 나 놀리네. 다들 나 놀려. 앨범 살까 말까? 로꼬 뮤직비디오 볼까 말까? 다 고! 고고! 파리에이지처럼 또 가면 어디 가고 싶어? 일단 파리 너무 좋았어가지고 정말 제 인생 기억입니다. 인생 기억? 내 인생이니까 기억에 있겠지? 저의 인생에서 정말 좋았던 진짜 손꼽히는 순간이었어요. 어디를 다음에 가지? 어디를 갈까?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많아요.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휴양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휴양지. 저 아직 하와이도 못 가봤고 제가 어렸을 적에 괌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는데 괌 뭔가 이름부터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괌 그래가지고 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 전주에도 멤버들이 와 오면 너무 또 재밌지 않을까. 다들 또 전주를 얘기해 주시네요. 전주 전주 괌감 괌감 우리 집에 있지 애죠. 우리 집에 있지. 저희 결의를 돌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저희 결이 이제 9kg 됐거든요. 9kg. 언니가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컸어요, 우리 결이. 어린이가 돼가고 있어요. 막 10명 중에 키 1등, 몸무게 뭐 2등. 거의 상위권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희 결이가. 진짜 많이 컸죠. 이제 곧 한 두 달? 두 달 뒤면 돌인데 있지. 육아일기 재밌겠다. 제가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여러분. 다들 우량하네. 우량한 거예요 지금? 돌이 안 되는데 9kg면 우량한 거예요? 또 엄청 클 것 같아요. 저랑 언니랑 또 생각보다 부모님 키에 비하면 조금 더 큰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최근에 박수를 배워가지고 보면 박수 쳐요. 뭐든지 보면 막 박수를 쳐요. 귀여워요. 제가 봤을 땐 이모를 닮았어요. 지금 전기장판을 좀 세게 틀어놨더니 덥네요. 오, 덥다. 강아지 이름 지어줘.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지어줘. 제가 지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주인
강아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의미 있게 예쁘게 지어주셔야죠. 추천인가? 추천? 귀엽겠다. 예쁜 이름 지어주세요. 예쁜 이름. 홍삼씨 잘 지내시나요? 우리 홍삼씨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엄마가 또 이제 또 쉬면서 이제 바다 쪽을 갔다 와가지고 저희 애기들도 바다에서 산책을 하고 왔더라고요. 인삼씨도 아주 잘 있습니다. 홍삼이는 누가 지었어요? 저희 언니가 지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강아지 이름을 음식 이름으로 지으면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카페 모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카페 라떼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로 지어야겠다. 또 갈색 강아지니까 뭐 어떻게 지을까? 뭐 제티? 뭐 모카? 이러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단체 톡방에 홍삼이 밥 줬어요. 그래. 홍삼이 밥? 홍삼이가 홍삼? 이러길래 누군데? 이러니까 아 설마 이름 당장 바꿔? 제가 이랬거든요. 이름 어렵잖아 발음하기. 황홍삼 너무 어렵잖아 이러면서 황홍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홍삼이라 됐는데 동물병원 가도 되게 이름이 뭐예요 하면 황홍삼이요 하면은 한 번씩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저의 이제 카페 모카 뭐 라떼 이런 이름은 다 날라간 거죠 뭐. 근데 전 지금 뭔가 홍삼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변에 홍삼이라는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 정말. 그래서 이제 인삼이가 이제 또 오게 됐죠. 인삼이는 어떻게 생겼냐. 인삼이도 이제 딱 저희 형부가 이제 딱 동물을 이제 입양해서 이제 키우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홍삼이를 키우니까 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도와 이제 물어보고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인삼이가 큐피트 역할이었기도 했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 입양을 생각했던 아이를 이제 언니랑 형부랑 이제 같이 데리고 오면서 너는 인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홍삼과 근데 인삼이는 황인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인삼이에요, 선인삼. 저희 형부 성씨가 선이고 결이도 선결이거든요. 그래서 선인삼인데 이제 황홍삼 선인삼 하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그 말 잘 들으면 황인삼 이러고 말 안 들으면 선인삼 이래요. 이쁘면 자기 이름 자기 성씨 갖다 붙이고
미우면 약간 형성시가 다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선인삼, 황인삼, 황홍삼. 헷갈리네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저희 사촌동생 강아지는 황산삼, 산삼, 건강패키지. 홍삼, 인삼, 산삼. 이렇게 삼삼삼.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삼삼삼. 선택적 족보변경. 맞아요. 그런 거죠, 뭐. 행복한 가족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둘이 성격도 달라가지고 귀여워요. 세계관 무엇? 의도치 않은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음은 노경인가? 도라지 노경 다 나오네요. 쓰리삼 맞아요. 삼삼삼 삼삼이들 귀엽잖아요. 황 1, 2, 3쯤. 한약재 시리즈로 다 나와도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엽죠. 쓰리삼. 쓰리삼. 사실 산삼이는 이제 사촌동생 강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에겐 이제 투삼이들. 투삼이라고 또 많이 부르죠. 홍삼, 인삼에서 투삼이들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죠. 귀엽습니다, 아주. 예지야 공연 때 스와이프 쳐야 하는데 팁좀 주라. 저희 곡으로 공연을 하시는구나. 스와이프. 스와이프는 생각보다 약간 몸에 바운스가 많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대충 쳐야 멋있는 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힘이 딱딱 들어가면 멋있지가 않아. 약간 대충 추세요, 대충. Sorry, next. Swipe, swipe. 뭔지 아시죠? 미안한데, next. 줄 때만 주고, 약간. 리듬, bounce, bounce. 투썸 플레이스. 안 그래도 저희 가족끼리 그 얘기 했었는데. 귀엽네요, 투썸. 맞아,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첫째 이름을 지어 놓으면 그 나중에 이제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 이름도 뭔가 첫째로 인해서야 뭔가 되게 관련 뭔가 연관 되게 짓는 것 같아요. 별이 다리도 그렇고 체리 채소도 그렇고 그러지 않을까요? 귀엽죠? 벨라도 너무 잘 지은 것 같고 사랑이도 너무 잘 지었어. 다 뭔가 그 주인 너무 다잘 어울려요. 멤버들의 이제 멤버들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너무 다 주인같이 지어진 이름.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해주신? 이게 생각보다 보이스 올리로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저 되게 생각보다 자주 와서 할 얘기 고갈된 거 아시죠? 약간 키워드를 던져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되게 미찌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아마 생각하면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누나, 이번 할로윈에 사탕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원래도 사탕 평소에 그런 간식을 자주 먹어서. 저 내년에 15살이에요. 미래가 창창하시네요. 15살이면 정말, 정말. 완전 앞으로도 할게 너무너무 많은 개척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 내가 생각난 거 있다. 제가 그 최근은 아니고 최근은 아닌데, 제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TV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 어디 갔지? 이러면서 계속 찾아다닐 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옷을 시켰는데, 최근은 아니고 좀두 달? 두 달인가 한달반 전에 옷을 시킨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분명 택배를 뜯었어요. 분명 택배를 뜯고 나서 이제 옷을 딱 입어보고, 좋아, 택배하겠어 하고 이제 딱 택을 떼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빨래랑 새로 산 옷이랑 이제 한 번에 들고 이제 정리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옷을 다 정리했는데 옷 하나가 안 보이는 거야. 옷 하나가 안 보이길래, 뭐지? 어디 갔지? 근데 그게 심지어 그냥 뭔가 무늬나 레터링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지의 그냥 기본 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또 애들 거랑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애들 거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옷이어가지고, 와, 이거 어딨지? 근데 난 분명 걸어온 거리는 거실에서 내 방까지밖에 움직인 동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거야, 내 옷이. 그래서 진짜 뭐지? 진짜 귀신이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막 뭐가 막 있지가 않아. 그래서 빨래도 다시 다 이렇게 뒤져보고 다시 했는데 그 옷이 없어. 하나가 없어.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죠. 포기라고, 뭐 언젠간 나오겠지 했다가, 이제 인터넷 보면서 이 옷을 또 다시 사 마라 이랬는데, 아니야, 분명 집 안에 있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집 안에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옷을 오늘 아침에 찾았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그것도 내가 찾아봤던 그 장소에, 저희가 이제 빨래를 하면 어떤 서랍 약간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 옷을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 맨 위에 내 옷이 있는 거예요. 난 분명 맨 위에 말고 맨 밑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심지어 맨 밑까지 찾아볼 이유도 없었어. 왜냐면 나는 이제 사서 이제 뜯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옷이 오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 있을까? 이러면서 오늘 기분 좋게 입고 나갔죠.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걸 꼭내 방에다가 걸어놔야겠어 하면서, 일단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니까 오늘 입고 나가서 오늘 제방 옷장 안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진짜. 진짜. 근데 이거는 약간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모르겠어. 진짜 나는 한게 없어. 난 그냥 입고, 이거 이제 정리하러 넣어놔야지 하고, 그냥 빨래랑 같이 옷덤비 이렇게 들고 들어왔을 뿐인데, 그 사이에. 빠졌으면 그 거실 복도 쪽이나 그쪽에 이제 옷이 막 하나 툭 떨어져 있거나 약간 이래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근데
가지 않았던 곳에 그 옷이 있다는 게 너무 한달반 만에 그 옷을 찾은 게 네. 그랬습니다. 난 귀신 같은 거 믿지 않아. 네,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랬었던. 응, 예지 잘못. 응, 예지 용납해. 근데 이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걷다가 둔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웃기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옷이 걸어갔나 봐. 찝찝해서 씻으려고. 아니, 옷이 말도 안 돼. 그냥 너무 너무 웃기다. 아, 그리고 옷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진짜 옷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한 7월 달인가? 그때 저의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생일이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을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하다가 오히려 필요한 걸 선물해준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생일 축하해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봤는데 어떤 옷을 보내주더라고요. 딱 가격대도 괜찮고 부담이 많이 없는 옷을 이제 하길래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약간 서프라이즈보다 정말 그 사람에게 좀 필요한 걸 주는 게더 선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더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필요한 걸 줬을 때. 그래서 이제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제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전주 친구라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그 주소를 원래 제가 이제 옷을 시키던 사이트에 그 주소를 바꿔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걸 이제 주문을 하면 이제 그 집으로 가니까 이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친구 거 주소를 이렇게 써가지고 옷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선물 받고 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잠옷이 필요해가지고 잠옷을 시키려고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시켰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 이쁘니까 사야겠다. 하고 샀는데, 이게, 저도 이제 바쁘고, 이제 뭔가 되게 시간이 그리고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 맞다. 나 잠옷 시켰는데? 왜안 오지? 하고 봤는데, 이게 배달이, 그 배송이 완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응? 배송이 왔다고 해서 제가 저희 집에 또 택배가 많으니까 다 뒤져봤어요.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제 거가. 그래서, 내게왜 없지? 왜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냥 좀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에 가끔씩 이제 배송 완료라고 해놓고 다음날에 오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다음날에도 이제 현관문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거 옷이 주소도 정확하고 기사님도 배달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 갑자기 누가 말도 없이 잠옷 보내서 살짝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에 전화해봤는데 주문자가 이름이래서 아 하고 끊었음 잘 입을게 사랑해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소를 그 친구한테 선물하고 그옷 사이트에서 그 이후로 처음 시킨 거죠. 근데 친구 집 주소를 제가 변경을 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자기를 위해 선물을 해준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기, 내가 시킨 게 없는데 보니까 잠옷? 뭐지? 이랬다가 이제 이름이 또 그러니까, 아, 이러고 자기한테 선물을 해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거 내가 입으려고 산 잠옷인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는 이미 너무 감동을 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키키키키키키키 막 엄청 보냈어요.
그니까 이 친구가 그냥 책을 웃으니까 아 진짜 웃기다 잘 입을게 두 번의 감동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진짜 아 너무 웃기다고 그거 내가 입으려고 했던 잠옷인데 너한테 간거 같다 이러니까 친구가 엄청 웃는 거예요. 엄청 웃어가지고 아 진짜 웃기다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제가 아 그거 그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커플 잠옷으로 입자 하고 제가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봤는데 솔드아웃인 거예요 그 잠옷이. 그래가지고 야 커플이고 뭐고 너 이쁘게 잘 입어 이러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고 이러면서 결국 선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네, 뜻밖의 서프라이즈.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 이걸 아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친구가 황수종 선배님 될뻔 이러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감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아 이걸 선물한 아, 내가 그냥 멋있게 선물한 척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찬물 부어서 그거 내 건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저랑 친한 친구여서 너무 웃겨가지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시킨 건데 근데 너랑도 잘 어울리겠다. 너 이쁘게 입어 이러고 줬죠. 선물해줬죠. 그런 뜻밖의 선물도 의도치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가 기뻐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행히 그 잠옷이 제가 원래 잘안 입는 그꽃 패턴 약간 그런 거였어요. 헤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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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다 인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또 레전드인 건 제가 얘가 집에 있는지 몰랐어요. 방금 알았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다가 온 미아입니다. 사과 들고 지금 제 방에 왔네요. 아니 저는 얘가 지금 아까 내가 미찌한테 얘기했거든. 자기도 혼자인데 나랑 전화해서 안 외롭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 혼자 있다고.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 아까 숙소 와서 피자 먹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진짜. 나 지금 단톡 보고 너가 그 나랑 갔던 피자집 갔다고. 맞아. 너 언제 왔어, 집에? 나 온지 좀 너가 아까 나가 됐지. 2시간은 됐지. 아 진짜? 너몇 시에 나왔지? 난 나간 지는 어쨌든 됐지만. 저 봐봐, 다 웃잖아. 아까 혼자 있었다고. 아니 저 일어났더니 9시가 다 돼요. 아니 제가 아까 숙소에 나가기 전에 리아가 잠깐 숙소에 들려서 맞아요. 짐 챙겨가야 한다고 저 오늘 했는데 집 간다고 분명 애지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그때가 있는 줄한 알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3시? 2시? 3시, 2시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잠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났네요. 너무 웃겨. 저 방금 방에서 문 누가 문 열게 뭐지 했는데 전 오늘 집에 못 갈지도 몰라요. 지금 사과 들고 왔네요. 아 너무 웃기다. 치수초이 얼마나 지금 야 얼마나 잔 거야? 그니까 5시간 잤어 혹시? 갑자기 몸이 너무 개운해 그런 거 같아. 나 피곤했나 봐. 안 피곤했는데 나 밤에도 잘 잤는데 100일 맞은 게 갑자기 완전 다 완쾌된 기분이야. 와 근데 진짜 잘 잤다. 제가 원래 낮잠도 잘 자서 난 낮잠으로 5시간 이렇게 못 자. 밤에 자듯이 막 그렇게 못 자. 이미 내 몸이 낮인 걸 알고 밤이 아니란 거를 약간 인지를 해서. 저 사과 먹어요, 사과. 미니는 잠이 많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얘가 잠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전 해외 나가면 시차 적응 진짜 잘해요. 진짜 얘는 그냥 밤낮 상관없이 자거든요. 제가 진짜 리아랑 항상 비행기 옆좌석 타면
그 비행기 이륙하고 나서 이제 이륙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띵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그 좌석도 다 진짜 거의 니은자로 이렇게 그냥 꼿꼿이 허리 세워서 이제 벨트만 하고 가잖아요. 그럼 리안이 이미 잠들어 있어요. 이미 타서 잠잘 준비를 싹 하고 자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서 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잘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얘를 안 깨워주면 얘는 계속 이 자세로 잠을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아야 이제 누워서 자도 돼 이러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대로 또 자. 한 그것만 한 두세 번 반복하다가 이제 뒤로 젖혀서 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자세로 난 절대 잠 못 자거든. 복 받았대. 나한테 감사합니다. 복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되게 잠이 없으신 분들일 거야. 맞아. 힘들 잠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자세든 자는구나. 아 진짜 미찌가 너 이곳저곳에서 자는 걸 봐야 될 텐데. 저 일어나서도 잘 자요. 서서. 서서도 자요. 서서도 자고 이곳저곳에 그냥 덮을 거와. 덮을 것만 있으면 그냥 어디서든 다 잘 자요. 우선 바닥이면서 잘 자는 것 같아요. 덮을 거 없어도 내 몸이 내 몸을 덮고 자요. 몸을 베베고. 진짜 웃겨요. 진짜. 근데 또 잘 자다가 잘 못 잘 땐 또 잘 못 자고 막 그래요. 맞아. 너무 예민하면 못 자는데. 맞아요. 엄마는 잘 자요. 맞아요. 최대 몇 시간 자봤어? 저 하루 넘게도 잡은 적 있어요. 하루 24시간? 응. 그러니까 하루하고 반나절 이렇게 잔 적도 있어요. 집에서 그때 뭐였지? 그때 데뷔 전인가? 어쨌든 쉴 때 집에서 깼는데 저녁 6시였어. 대박이다. 근데 그게 나 얼마나 뭐지? 했는데 그게 다음날 저녁 6시였어. 대박이다. 그거는 제 꿈을 이뤘네요, 리아가. 잠기는 밝은 편? 아니요. 잠기는 밝은 편? 아, 아니요. 저는 진짜 밝고 리아는 진짜 밝지 약간 않습니다. 불나서 막 어둡습니다. 캄캄 막 파이어알람 울려도 잘 못 듣고 잘 걸려. 저희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숙소에 그 오작동이 걸려가지고 비상 비상 다들 대피하세요 비상 비상 이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소리 들리자마자. 약간 뭐 집에 불 났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체령이도 깨고 이랬는데 저쪽 방은 미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기계 오작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굳이 깨울 일은 또 없었어가지고 그런 소리도 되게 잘 자더라고요. 이때에서 가장 섹시한 멤버야? 저예요. 어떻게 생각해? 리아 섹시하죠. 그렇게 말해 준다고요? 리아 섹시하죠. 어때 영혼 있었어? 맞지. 다들 왜? 왜 웃어 다들? 어머. 동의의 웃음인 거죠? 사과 먹어요? 사과? 괜찮아. 내 냉장고에 해적 사과 많아. 엄청 많더라. 맛있다. 그래도 산 것 중에 요 근래 산 것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잠자는 섹시 공주. That's right. 지수야 저녁 사과 몸에 안 좋대. 아침에 먹는 게 좋긴 한데. 맞아요. 아침 저한테 게... 지금이 아침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저 원래 자고 일어나면 새콤한 거 땡기거든요. 약간 아침 사과 바이브예요 지금. 아 진짜 웃기다. 리아가 진짜 자기 합리화를 진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살면서 제 주변에 자기 합리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이게 말이 돼 또 말이 안 되잖아. 약간 억지는 억지일 때도 있지만 근데 은근 웃길 때가 진짜 많아. 이거 말이 된다고 해준 사람이 예지밖에 없다요. 류진이랑 채령이랑 아니 류진이랑 유나. 류진이랑 유나는 진짜 약간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와 언니 진짜 자기 형편에 쩐다 이러면서 약간 찢찢 이런 표정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옆에서 말이 된다고 해줄 때가 가끔 있더라고. 맞아요. 아니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생각이면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의견도 너의 생각도 존중해. 그래서 웃겨. 아마 옆에서 하도 예지는 제가 약간 뭐라 하지? 제가 저희 생각을 되게 많이 설명을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지 알지. 알 때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해해? 저희 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지. 서로 뭔지 알지. 유진이랑 유나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단호하거든요. 뭔지 알지 해도 약간 아닌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약간 그건 언니 생각 아니야? 맞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언니. 이러는데 뭔지 알지. 그들은 절대 뭔지 알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딱 끝내. 아 너무 웃겨. 친구밖에 없어. 그래 친구밖에 없어. 그래. 뭔지 알지. 깐부 맞네. 걔는 1년을 아직 못 살아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깐부. 나 춤춘 거 올라갔나 보다. 춤춘 거? 어디? 인스타에 안 올라갔나 하지? 올라갔어요? 뭔가 춤 얘기하는데? 오 올라갔구나. 그럼 올라갔나 보다. 다들 보셨나요? 사실 그거 8월? 8월인가 그거 컴백 준비하면서 나랑 류진이랑 춤 따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따로 맞아. 레슨 잡아서 한 건데 맞죠. 또 올릴 수 있게 돼서 또 올렸죠. 그래서 아마 날짜가 시계가 보여가지고 8월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올라갔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사과 어디 거예요? 팡. 팡. 팡팡.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너무 웃기다. 있지의 대표 숫자가 있나요?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표 숫자가 뭐지? 대표 숫자? 많이 쓰는 숫자? 그런가?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다섯 명. 정말? 저희 다섯 명이라서 뭐래요. 뭐 해도 다섯 명. 간단하죠? 난 1 생각했는데. 왜? 1등이어서. We are the best. 오지. 단순. 맞아요. 단순하게.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사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먹었네. 백설공주 사과 같아. 채령이 왔어 혹시? 아니. 되게 채령이 지금. 그치. 봐봐 생각보다 일이 많잖아. 있지는 일이지. 저도 일을 할게요. 그렇죠. 또 일본 데뷔한 또 약간 일 맞아요. 일 것 같아요. 그렇죠. 후드티 살 건데 무슨 색으로 살까? 추천해 주세요. 너는 검정 살 거지? 나? 아니 요즘 계절에 맞는 색깔을 추천해 줘. 너 추천해 드려 봐. 내가? 응. 나 생각해 볼게. 저는 약간 뭐 그거 뭐지? 약간 좀 회색인데 나 지금 회색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회색인데 약간 밝은 거 말고 좀 차콜? 어두운 차콜 같은 차콜색? 차콜 색깔. 저는 그러면 좀 흰기 도는 회색. 저 흰기 도는 회색도 되게 좋아하고 차콜색도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겨울에는 약간 흰기 도는 회색에다가 위에다가 가죽 재킷이나 가죽 재킷 야구 잠바나 위에 뭐 코트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으세요. 레이어드해서 입기 편한 색이죠. 맞아요.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색이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다 비니 하나 써주시고요. 그럼 이제 딱 따숩. 오 좋아. 좋대요. 이제 이렇게 추천 하나 해주잖아? 위치가 다 추천해달라고 한다. 아까도 나 할까 말까 했는데 계속 할까 말까 뭐만 할까 할까 말까. 리아 사복 보고 싶어요. 리아 사복 천지잖아. 저도 사복 입고 좀 다니고 싶은데 우리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복을 많이 입을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또 공항 이제 또 가게 되고 앞으로 또 출근길 뭐 이런 거 만약에 생기면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옷들이 약간 지금 옷장에서 저희 모두의 옷들이 약간 옷장에서 맞아요. 옷장에서 쌓여가고 있어요. 맞아요. 개시하지 못한 새 옷들이. 맞아요. 이제 이제는 저는 쇼핑을 안 하는지 좀 됐어요. 왜냐면은 해도 숙소에 짐만 늘어나는 기분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정리가 좀 필요하죠. 한 번씩 비워줘야 돼요. 리아야 텀블러 뭐 살지? 텀블러도 뭐 이런저런 카인드가 있나? 텀블러는 그 캠핑용 완전 보온이랑 차가운 거 이런 거 되게 잘 유지되는 거 있어요. 잘 알아보고 사세요. 겨울은 보온이 최고입니다. 네. 누가 집돌이야? 예지 월리야? 리야? 응. 근데 저도 근데 예지는 나... 그래도 많이 혼자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근데 진짜 혼자 다녀요. 혼자. 저도 혼자 다니긴 하는데 약간 예지 보면 저는 제 연습생 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 어.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어떻게든 그래도 돌아다니려고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나 지금 제가 약간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뭔 느낌인지 알죠? 혼자서 막 코엑스 가고.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사와. 맞아요. 가서 무엇을 살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혼자 나갔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겟 하고 막 못 겟 했을 때 그 기분 아시죠? 그 허무함. 맞아요. 그 허무함. 그리고 내 몸은 이미 체력만 지칠 대로 지쳤어. 맞아. 갔다 온 거는 편의점 과자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앗살이 안 나가요. 근데 저도 원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원래는 산책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거에 좀 의의를 두고 산책하는 김에 뭐 개 태우는 거 있으면 되게 좋지 뭐 이러면서 나갔는데 요즘엔 막 또 그러진 않고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또 리아랑 옛날에 갔던 피자집이 보이면서 피자가 먹고 싶길래 그걸 먹었죠. 너 사와서 이거, 먹었구나. 응, 너 있는 줄 알았으면 사올걸. 너무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아 너무 웃기다. 여기 이 정도로 되게 조용합니다. 저희 저희 숙소인데 원래도 조용해요. 저희가 생각보다 막 밖에서 텐션이 되게 좋고 그러지만 숙소에서는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숙소에서는 다들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다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숙소에서는 거의 누워만 있는 거. 맞아요. 숙소에서는 거의 누워만 있죠. 배달 음식 먹으러 나올 때 빼고. 맞아요. 가끔씩 거실에 모일 때 맞아요. 있고. 근데 이 다섯 명 다 같이 모일 일이 적어요. 다섯 명이라 세 명 아니면 두 명 지나가다가 한 명. 지나가다 합석하거나 배달 먹거나 어 뭐야 하면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보통 제가 이제 배달 시킬 때 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 메뉴를 혼자서 시키고 얘들아 먹어. 먹어. 아니면 같이 시켜 먹을래 해서 먹고. 근데 꼭 같이 시켜 먹자고 하면 안 먹는다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 시키잖아요? 시키면 먹어요. 그래서 알죠 이제는. 뭔지 알아요. 지나가다 합석. 맞아요.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합석. 수능 화이팅! 기강 한번 잡아 공공길이. 저희가 멤버들 기강을 잡으라고요? 무슨 어떻게 잡아요? 그거 거. 어떻게 잡아요? 기강 그거 어떻게 잡는 거죠? 기강 그게 뭐죠?
동생들이 저희 기강을 잡은 적은 당연히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잡는 거죠? 기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해주시면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한 줄로 설. 한 줄로 설. 제가 그거 봤거든. DP. 어. 근데 너무해요. 너 봤어? 아니 안 봤어. 너 봐봐 재밌어. 그래? 근데 약간 좀 우중충해. 약간 필터도 그렇고 약간 그래? 혼자서 뭔가 누워서 보면 난 기분 좀 우중충해졌어. 아, 그래? 약간 좀 그런 시리어스한. 좀 되게 진지해. 한 줄로 섰. 열중시엇. 그거는 너무. 그거는 제가 DP를 봐. 저희가 너무 멤버부터 거실로 집합. 아무도 안 나. 아니 아까 그래도 나올까 말까. 뭐야 하고 이제 기 그건 기강이 아니야 군대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나 오늘 진지에 각오해 이런 그걸 하다고요? 그러면은 미찌와 함께 지금 동생들 기강 잡기. 저희 못 잡아요. 미찌가 엎드려 버텨라. 엎드려 버텨. 엎드려 버텨. 아 미안해.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강을 안 잡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화목할 수 있죠. 맞아요. 누나들 수능 썰? 수능 썰? 잡나? 수능 썰. 수능 화이팅. 수능 정말 정말 화이팅. 저희가 근데 데뷔할 때가 저희는 딱 그때였어요. 그쵸? 딱 진짜 진짜 딱 정확히 기억나는 게 고3에서 20살 될 때 제일 바빴어요. 2018년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서부터 2019년 1월 1일 저희 넘어갈 때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연습실에서 와 성인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리고 이제 데뷔하다 보니까 보통 음방 이런 거 아침 새벽에 리허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보면은 저희 학교 교복 입으신 분들 중간중간에 꽤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리허설 하고 학교 그래도 등교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게 스케줄에 따라 다르잖아요. 갈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저희는 그때 엄청 바빴어요. 왜냐면 데뷔였어서. 맞아. 컴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 뭔가 고등학교 졸업 저 졸업식 못 갔던 것 같은데. 너 졸업식? 졸업식 못 갔어. 너 졸업식 갔어? 나 졸업식 못 갔던 것 같아. 맞아. 저희 졸업식을 못 갔어요. 졸업식을 못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졸업 앨범을 앨범은 받다 따로 이제 받았는데 전 부모님 통해서 맞아.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아. 맞아. 제대로 아직 본 적이 없어. 받았는데 저는 졸업식 앨범에 중학교 앨범에 그런 거 있잖아. 졸업사진이 가끔씩 잘못 나오면 이름 잘못 나온 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자기 이름 잘못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이랬는데 내가 그때 이제 없었으니까 잘못 나왔어? 아마 다 황예지 나왔다가 전신사진인가 중학교 때 아마 홍예지로 나왔을 거야. 운명이인데 홍예지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중학교 때 또 공연 이런 거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황예진 거 알았기 때문에 다행히 아 홍예지로 기억이 남지 않겠구나. 나중에 본차에 갔는데 홍예지. 네, 아 홍예지 예를 들면 아마 다 황예지로 기억해줄 거야. 또 황씨가 많이 없었거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황예지로 나왔습니다. 다 기억해주겠죠? 기억해주겠지? 강제 개명. 내 앞사람이 홍씨였어. 맞아. 아~ 그래서 약간 그랬을 수도 올인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어. 맞나? 내 기억엔 그럴 거야. 대학교 무슨 과 갔을 것 같아? 우리? 아이돌 안 했으면? 아니 아이돌 안 물어봤어, 했으면? 재미있는 질문 같다. 저는 춤으로 실무과? 저는 춤으로 대학 가지 않았을까요? 실무과. 실무과 했을 수석으로 것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석은 너무 어렵죠. 이 세상에 춤잘 추신 분들 너무 맞아요. 너무 많으세요. 너무 너무 많은데
감히 나중에 모니카 쌤 같은 분 되어 있는 거. 그럼 영광. 아 그럼 정말 영광이에요. 모니카 쌤. 거무 정말 영광이죠. 아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너무 멋있어요. 예지만 나중에 춤 교수님도 있고 말했어. 교수님. 나는 그렇게 내가 그놈 진지하게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 영채는 진짜 교수 되고. 예니카 쌤이래. 예니카 쌤. 정말. 그러면 너는? 저는? 난 너 뭔가 미술 쪽에서도 맞아. 있었을 것 같아. 저는 뭔가 미술을 해서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랬을 것 같아. 한국에서 미술은 잘 못했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항상 옛날에 미술 잠깐 막 하고 싶었을 때도 있겠지만 약간 제가 그렇게 막 뭐라지 똑같이 그리고 막 이런 거는 잘 못했어요. 호호.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런 거 잘 그리는데 전 그건 아니었어요. 아 진짜? 나는 그런 뭔가 나의 오로지 내 생각만으로 네, 이렇게 표출하는 거에 난 잘 못하는 것 같아. 전 오히려 그쪽 파였어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너네 보면 뭔가 주제를 주면서 되게 슥슥 잘 그린다. 근데 난 머리는 항상 가는데 그걸 내가 약간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약간 잘 못하겠어. 사실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시고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 한국 너무 많아서 아마 저는 한국 미대는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오. 예의대 미술 수석 최지수. 샤브샤브 얘기했어 누가? 맞아. 사천식 샤브샤브. 어 좋아해. 맛있겠다. 한 번도 안 먹었어. 저 어제 우육면 먹어봤어요. 우육면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옛날에 달라달라 끝난가? 저 아빠랑 미국 여행 갔었잖아요. 기억나?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옛날에. 맞아. 진짜 옛날이다. 그때 아마 활동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잠깐 크게 휴가 있었을 때. 우육면. 그때 제가 우육면인 줄도 모르고 약간 아, 특별한 음식점이라기보다 약간 차이나타운 느낌? 푸드코트 같은 약간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 되게 진짜 약간 그 나라 음식 약간 좀 그렇게 파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우육면이었거든. 처음 먹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너가 진짜 맛이야? 좋아할 만이었어. 진짜 약간 나 아예 맛을 몰라. 기름 동동이었고 고기가 약간 칼국수 면처럼 이런 느낌 두꺼우면서 먹었는데 나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고기가 진짜 약간 너무 좋아할 맛이었어. 국에 있는 약간 소고기국 같은 그런 고기가 아니고 진짜 약간 기름 약간 내가 지금 목으로 비계를 넘기는 거지 고기를 넘기는지 모를 정도로 콜라겐이 듬뿍한 약간 그런 아, 진짜? 고기였어. 저 그래 도가니탕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도가니탕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진짜 그게 완전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 족발 먹으면 대충 설명하면 족발 먹으면 되게 살코기 말고 기름 부분 약간 그 부분 되게 먹으면 약간 입술이 되게 콜라겐은 약간 찹찹 약간 이렇게 되는 그게 도가니탕이 그냥 그게 거의 약간 전부여서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육면인지 모르고 그때 시켜 먹었는데 그 우육면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어제 먹어봤어요. 근데 어제 것도 맛있었어요. 되게 고추기름 전 엄청 많이 넣어서 쩍쩍 붙는 느낌. 맞아 맞아. 근데 우육면 좋아할 것 같아. 우육면 먹어봐, 다들 맛있다고 하네. 그거 힘줄이래. 힘줄 그런 거 이것도 맛있는데. 맞아 아까 나에게 질문이 있었어. 8H처럼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가고 싶? 어디에 있지? 가고 싶은 데 있어? 저 네덜란드. 네덜란드? 풍차 말만. 진짜로? 어 약간. 시냇물 조조조로 약간 좀 힐링하러 나 근데 파리 다시 가고 싶어. 파리 전 너무 좋았어요. 파리 진짜 좋았어. 진짜 파리 좋았어요. 맞아. 좀 그래서 파리 다시 가도 솔직히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다시 가면 이제 한번 가봤으니까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길도 좀 혼자 찾아다니고 맞아. 어디든 어디든 저희는 다 가고 싶죠. 뉴욕 갔을 때도 멤버들이랑 좋았고 맞아. 뉴욕이 조금 길 찾기가 쉬워서 이제 뉴욕 길은 기억이다. 그래도 그 딱 가봤던 공장이랑 스위스 이런 데죠. 스위스 유진 유럽 가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유진이 계속 스위스 가고 싶다고 했어요. 또 갈 수 있는 날이 많겠죠. 그때 제일 신기했던 게 비행기를
뭔가 어떤 스케줄 끝나고 비행기 타러 가고 또 맞아. 이거 끝나고 스케줄에 그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랬던 거 계속 이동하는 거. 왜냐면 뭔가 쇼케이스 투어랑 그 시상식 겹쳤나? 그때 당시 마마랑 막 맞아요, 겹쳤었던 맞아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약간 막 새로운 안무? 막 시상식 때는 새로운 안무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고 그리고 워너비랑 약간 다 한 팩이었어요 뭔가. 맞아. 뭐 대만 갔다가 일본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루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비행기 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진짜 2년 전이네요. 안 그런 지 오래됐죠. 그니까 이제 좀 그러고 싶어요. 저 리모컨은 뭐야? 이거는 이거 기억하는 거. 아, 저거 알지. 캐나다, 캐나다도 궁금하긴 하다. 캐나다 좋죠. 캐나다 진짜 궁금해요. 근데 캐나다 가면 약간 멤버들 놀러 다니기에는 좀 심심해 할 수도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딱 얘기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생각 그냥 진짜 정보도 없는데 항상 얘기했던 데가 괌이랑 캐나다거든. 아 진짜? 제일 많이 약간 왜냐면은 일단 느낌인가? 그 단풍 국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 어린 내 마음에. 메이플 시럽 좋아하잖아. 어, 캐나다 가면 그거 들었고 그거 사온 그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거밖에 몰랐어. 그래서 막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가자. 그리고 되게 막 추우니까 맞아요. 겨울 되면 엄청 추워. 겨울 되면 엄청 춥고 되게 눈 많이 와서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궁금하더라고. 이제 아기 때 하도 가고 싶다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던 데를 약간 커서 궁금하긴 하다. 약간 나중에 캐나다 가자 어렸을 때 우리 이모네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신기하겠다. 갔는데 그리고 나야가라도 가면 돼요. 차 타고 가면 돼요. 좀 멀지만 캐나다는 그래도 뭔가 나야가라는 항상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신기해.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갔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 눈이 진짜 사람 키만큼 와요. 그게 너무 신기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많이 왔을 때 밤에 이제 차가 와서 이제 나라에서 눈을 치우거든요. 도로에. 그럼 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어요. 이제 다른 집들이. 근데 왜 존댓말 쓰고 있냐 너한테? 설명할 겸? 미치게 설명할 겸. 어서. 네. 그럼 차가 이렇게 쓸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집들 사이에 되게 산처럼 눈이 이렇게 쌓였었어요. 중간에. 높게. 그럼 맨날 이제 어렸으니까 거기 뛰어들어가서 거기 막 올라가고 놀고 막 이랬어. 난 그때 우리 미니애폴리스 갔을 때 그런 때 나는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근데 어쩌고 나도 존댓말 써. 그런 제 눈을 너무 똑바로 보자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나 약간 알죠? 강의 나 어쨌든 뭔가 어쨌든 나 문제 풀고 문제 맞춘 학생 같았어 약간. 어쨌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지? 미니애폴리스 같은데. 근데 그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그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맞아. 그렇게 눈 많이 온 거 처음 봐가지고. 거기도 눈 쌓아놓잖아 옆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느낌.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아마 리아가 캐나다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맞아요. 약간 향수 왔었어요 그때. 네, 좋았었는데 거기도. 그리고 이상하게 류진이 집이 예전에 저한테 되게 캐나다 느낌이었어요. 류진이 집? 응. 내가 류진이 집 옛날에 아니 예전에 갔을 텐데. 되게 그 류진이 집이 왠지 모르게 처음 와갔을 때 야 나 되게 향수 뭔가 지금 그래 약간 이랬었어요. 시향이랑 갔을 때. 근데 뭔가 류진이 집 전체적인 그때 벽지? 그게 되게 내 캐나다 집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했어. 좀 하늘 약간 하늘색인데 남색 뭐라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어쨌든 좀 회색기 도는 남색?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본 것 같아. 조금 뭔가 분위기가 어두 약간 우중충하면서도 약간 뭔 약간 잉스러운 분위기 있어. 약간 기분이 약간 해지는. 그 류진이네 집 화장실도 그때 갔는데 뭔가 그 욕조에 그 뭐죠? 그 커튼, 샤워 커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집이 다 샤워 커튼이 있었거든. 근데 뭔가 진짜 너무 캐나다 집 느낌 났어. 와, 전주. 그래 너도 가고 싶겠다. 그게 뭔 느낌이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죠, 있지.
아우. 네. 네. 이제 또 저희는 네, 이제 또 저희는 이만 슬슬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예지로 시작해서 예지수로 끝나는 어디가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 전기장판 좋다. 그치? 약간 되게 안 딱딱하다. 얼른 깔아. 내 전기장판 나 약간 깔고 누웠는데 허리 약간 이런 데 너무 아픈 거 딱딱. 약간 전기장판 없으면 좀 밑에 뭐 좀 딱딱한 거 까니까. 근데 이거 되게 약간 안에 뭐가 안 들어있다. 그치. 약간 이불 같은 거. 이불 같은 느낌이다. 좋지? 너도 게시해. 어쨌든 나도 새로 사야겠다. 어쨌든 그대들 오늘도 안녕, 즐거웠어요. 미치. 고마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미치. 오늘도 잘 자요. 잘 자고. 안녕. 우리는 예지수. 안녕. 안녕.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안녕.